와, 여기 뷰가 기가 막히네요. 와, 오늘은 저기 이 간판 없는 가게에 왔어요. 여기 안에 그 식당이 있거든요. 오리불고기집. 연탄불에 이렇게 석쇠로 구워주신대요. 여기 입구다. 우와, 이렇게. 여기 무슨 식점 맞지? 그러니까. 여기 맞나? 맞아. 맞는? 오, 여기 맞아. 우와. 자리가 이렇게 다 평평인데. 저기 앉을까, 그늘막에? 뭐 먹을래? 오리불고기 한 마리랑 도토리묵 먹을래? 타전 먹을래? 난 도토리묵. 그러면 도토리묵. 우리 도토리묵 안 먹지, 오래됐다. 네. 야,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 여기 한국 같지가 않다, 그죠? 여기 약간 야, 이렇게 나무 사이에 평상이 이렇게 있어요. 완전 갱성집인데? 응. 오, 대박. 저기 강아지 있어. 강아지? 어디? 여기 완전 편안하게. 그러네. 귀엽다. 귀가 이렇게 오래되지? 어, 약간 접혀있어, 귀가. 이렇게? 우와, 동화 같아. 와, 이거 칙탁 기가 막힌다. 그치? 도토리묵이 먼저 나왔어요. 여기 진짜 그 손맛이 지겨준대요, 사람들이 리뷰가. 아주 유명한. 아까 제가 만드는 거 봤거든요. 진짜 무슨 저기서 엄청 맛있게 만들어주셔. 와, 오리불고기 비주얼 기막힌. 이게 그거야. 연탄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석쇠에 고기를 끼워서 이렇게 뒤집으면서. 쩔지? 내가 그거 보고 온 거야, 여기. 냄새가 진짜 불향이 미쳤대, 그죠? 진짜 딱 네 배경화면이다. 이렇게 하늘이. 여긴 진짜 천장이 없는 게 진짜 좋네, 그죠? 동화 진짜 이쁘다. 여기 난 여기 햇빛 뜨는 게 너무 이쁘고, 이렇게 장독대 저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지? 너 지금 완전 아 뭔가 안 어울린다. 칭찬을 하실라 했거든? 근데 이게 입에서 안 떨어지네. 내가 솔직한 편이라서. 아니, 옷이랑 이게 뭔가 안 어울린다. 그 회색이라 가지고 조금 더 샤랄라한 거였으면 어울렸을 것 같은데. 미안 내가 이 거짓말은 잘 못해서. 어. 와, 안 늦었다. 다 왔다. 아, 신기네. 역시 기가 막히지? 예뻐. 우와, 진짜 예쁘다. 여기가 원래 낚시 포인트거든요. 저도 여기서 낚시를 자주 하긴 하는데 여기는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명당이라 가지고 이렇게 노을 보면서 저기 돌 끝에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와, 내가 안 늦는다 했지? 안 늦었네. 나는 진짜 바다 중에 여기가 제일 이쁜 것 같아. 부산에서. 나 광안리.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바다. 얼음보다 좋아. 어, 광안리 이런 데는 그냥 진짜 들어가서 노는 바다. 여기는 뭐 들어갈 순 없으니. 깨끗해서 좋아. 난 노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 뭔가 몽글몽글해진다 해야 되나? 뭔가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거 먹을래? 토스트? 어, 내가 사올까? 같이 가자. 토스트 하나? 어. 니는 토스트 때문에 온 거지, 솔직히. 어. 메뉴가, 아, 이렇게. 모짜렐라. 맵짜렐라 할래? 칠리 모짜렐라 좋다. 토스트 가게 완전 노을뷰예요. 야, 이게. 진짜 예쁘다. 낭만이다. 오늘 약간 자연치나, 저긴. 어, 그러네. 자연과 함께하는 데이지. 내가 받아올게. 다시 우리 같이 보자.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아, 이렇게 하자. 같이 뛰었나 우리? 어, 뭐라고?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 아마도. 여기 낚시 오면 밤에 이렇게 낚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오륙도 섬에 달이 이렇게 걸치는데 그게 진짜 장관이에요.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돼. 아직은. 아니 진짜 내가 낚시를 가끔 여기로 오는데 이렇게 다리 걸친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다리 낚아버렸지. 으쌰. 네 대사가 더 아쉬웠지. 야, 으쌰는 우리 아빠도 안 쓰겠다. 짜잔. 와, 치즈가 흘러내린다. 와, 기가 막힌데. 와. 맛있다. 소스가 맛있다. 와.
가끔 이런 상상하지 않아? 뭐? 저렇게 지금 후진하는 차가 나를 박는 거? 어 맞아. 나는 항상 광안리 지나갈 때 다리가 너무 무너지면 난 어떻게 해야지. 야 해가 이제 다 쉽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우리 부모 못 받겠다. 내가 안 됐는데 했지? 오늘 내내 옆에서 못 본다 못 본다. 우리 가면 다 돼있다 늦었다 이미. 옆에서 얼마나 뿅아리 마냥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와 진짜 해 빨리 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순식간에 진다.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가자. 저희가 이제 어디? 겨울이라 가지고 어디? 애기들 동계 준비해야 되거든요. 애들 하우스나 사러 가자. 옷도 좀 사고. 오늘 뭔가 알찬 하루인데? 우리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농담! 농담? 농담! 농담하지 마라 해봐. 농담하지 마라. 농담하지 마라. 농담하지 마라. 그러니까 니는 농담 하지 마라 이거란 말이지. 농담 농담하지 마라. 농담 농담하지 마라. 무슨 일본인 이름 같다. 농담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다. 오 이걸 두식이 데려와가지고 딱 고르게 해야 되는데 니가 하고 싶은 거 골라. 오 야 안에도 아늑하다. 좋은데? 이거 할까? 포리? 아니 포리는 좀 작지 않나? 저 이거 진짜 쬐만해져서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면 난 여기서 못했다 누워서 하고 싶다. 어 좋긴 좋다. 이렇게 그치? 뭔가 지붕이 여기는 있는 넓은데, 게 확실히 아늑한 어, 여기는 넓은데 입구는 좁아서 완전 완전 아늑해. 난 이런 게 더 좋은 거 같아. 지금 동결 준비하러 왔다가 장난감만 썼네. 포리 집 구하기가 어려워. 아니, 없어 대형견을 위한 그게 잘 없는데 대형견 하우스가 없어. 하우스가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두식이가 더 신났는데? 지 달래. 너네 거 아니야. 이거 해볼까? 저희 둘이 겁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거 갖다 주면은 한참을 냄새 맡다가 갖고 놀아요. 근데 다른 고양이도 다 그렇더라. 난 우리 둘이 겁 많은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다 이 두식이. 오오오오 성공적인 선물이네. 귀여워 귀여워. 성공했다. 콜라 혼신에다 해서 그래. 응? 응? 아, 코가 빨간 게 진짜 귀여워. 분홍 색깔. 야, 왜 이러고, 왜 이러고. 왜 이러고. 지웠다, 지웠다. 놀랬다, 지 혼자. 짠짠, 짜자잔. 어제, 그 뭐야, 밥 먹고 저희 그 애기들 동계용품 사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갔다가 마음에 드는 하우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오늘 배송 왔어요. 두식이 거랑 코리 거. 코리 전기장판도 시켰어요. 추울까봐. 아 귀엽다.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쬐끄만해. 뭔가 재윤이가 쓸 것 같은. 그래서 포리 건 여기 설치할 겁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잤거든요. 포리랑 재윤이가 와 깜짝아 씨. 와 씨. 와 지금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돼. 아 어제 재윤이가 여기 누워서 저랑 폴이 자는 걸 이렇게 구경하면서 잤어요. 그래서 두식이 집은 여기 설치할 거고 폴이 집은 여기 설치할 겁니다. 재윤이가 보면 재윤이 보면서 자라고. 아야 아빠도 없는 자가가 폴이는 생겨 그지? 뛰어다니지 마. 폴이는 좋겠다. 뭐가? 못생겨서. 형이 자가 만들어줄게. 형이 아니라 아빠 아니야? 아빠가 오늘 좀 해보셨나봐요 이런 거. 나 이런 이케아 나 몰라? 우리 장애인 거? 뚝딱뚝딱 너 완전 장애인이잖아. 줘봐 내가 해줄게. 아니야 나가 다 할 수 있어. 왜? 왜 내 도움 거절해? 아니 혹시 너가 실수를 하면 분해를 한다 이래야 되면 또 불상사가 일어나잖아. 짜잔! 와 두식아 들어가봐. 생각보다 크다. 두식이야. 우와 창문 완성. 두식 들어가봐.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소리도 빨리 해줄게. 우와 야 자기 건지 안 와봐. 귀여워? 응. 어떻게 알아 자기 건지? 우와 귀여워. 이거는 포리 겁니다. 자 천천히 해보자고. 자 이렇게. 우와 씨 여기 완전 높은데? 맛있는 냄새나. 배고파? 응. 오늘 오랜만에 배달시켜 먹을까? 뭐? 뭐든.
아 오늘 뭔가 일도 늦게 끝나고 밥하기가 왜 이렇게 참나. 재은이의 마라탕. 너 뭐 넣어? 고구마 떡, 건두부, 팽이버섯. 아 사천 샤브면? 이건 뭐야? 그 노란색 굵은 건데. 아 뉴진면. 푸주, 스모크햄, 곤약말이, 유부꼬치. 저희 집에 얼마 없는 마라탕 먹는 날이거든요. 지금 신났습니다. 귀여워. 와, 야 진짜 푸짐해졌어. 조금 넣었다고. 그러게 버섯이랑 밑에 참치. 와 대박. 난 이걸로 먹는다. 내 거야 그거. 와, 야 죽이겠는데 이걸로 먹으면? 먹방 유튜브 같아 우리. 자. 나 먹는다. 너무 샀네. 몇 개월 만에 먹는 거지? 마라탕?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게 잘 잡히네 젓가락보다. 이게 엄청 미끄러짐이 없어? 어. 저희가 내일 친구가 오거든 진짜 광주에서. 그래서 부산 투어를 시켜줄 거야. 오자마자 일단 밀면 먹고 싶다 해서 일단 밀면 맛있는 곳 갔다가 어디 갈지 모르겠어. 저희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부산을 밖을 안 나가니까 부산 투어를 어디로 가야 될까? 뭐가 있지? 바다? 부산 바다지 뭐. 한번 부산 투어를 시켜줘 보자. 부산이는. 근데 우리 재작년에 실패했잖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광주에 있던 친구들 한 4명? 전부 다 왔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여기 가고 싶다 해서 거기 갔었어. 이어줄까? 응. 또 찾아줄게. 이어줄까? 아니. 이거는? 먹고 있다. 오 찾았다. 오 왕건이다. 짜란 포리즈 완성. 두식이가 더 좋아하는데. 두식이 집도 있어요. 여기 포리집 여기는 두식이 집. 두식이 집. 두식이 집이 더 귀엽다. 이제 겨울을 맞아 포리도 두식이도 새로운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두식 혼자 본다. 어 포리 쏙 들어가는데 카메라 찍으니까. 얘네 이제 귀여워. 자취한다. 다 독립시켰다 우리. 그러니까 포리 아빠랑 들어가 보자. 포리 일로 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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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여기 진짜 아늑하다. 친구가 높으니까 진짜 아늑해. 니 오늘 거기서 자라. 뭔 소리야? 왜? 만화책 보기엔 딱 좋겠다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면 안 돼? 와 여기서 다 훔쳐볼 수 있으면 거실에 엄마 아빠 뭐 하는지. 내가 뭐 하나 하면서. 엄마도 훔쳐볼 수 있고. 보지 마라. 지금 나와서 친구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오늘 꼭 부산 도착하자 밀면을 먹어야겠대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밀면집 갔다가 뭐 카페를 좋아하면 카페를 갈 거고 그리고 저녁에는 양꼬치집 갔다가 오늘 한국대 일본 또 축구 결승 하잖아요. 그것도 보고 여튼 그럴 예정입니다. 우와 친구랑 밀면 먹고 밀락 다 마켓하는데 지금 짱구 팝업 그 유명한 거 하고 있어가지고 와 저렇게 시네마 퍼레이드 벽에다 저거 스티커를 저 중성 마녀 해가지고 중성 마녀 저 유명하다 이거 저거 발레리나들? 와 중성 마녀 저기 포토존 영화의 한 장면들. 대현 이 선아 내가 찍어줄게. 귀엽다잉. 지금 여기 인생 맥컷이 있는데 여긴 약간 그거예요. 약간 이런 서부지역 이런 거 귀여운데? 총까지 챙겼어. 지금 완전 첫 번째 첫 번째로 생겼다고 했었던 거예요. 사진 기다리는 중. 어 보자. 아 뜨끈뜨끈한데 사진. 우와 씨 귀여운데? 그러니까 나름 잘 나온데? 다들 좁아가지고 낑겨있다 낑겨있어. 또 요즘 핫한 구슬 아이스크림. 여기가 말차 맛집이에요. 말차 맛집. 강산이도 말차를 안 먹는데 여기서도 먹어. 부산 투어 광안대교가 보이는 밀락다마켓. 이 친구는 말차를 안 좋아한대요.
근데 여기 데려왔어 강산이가. 맛있어도 맛있어. 맛있지? 아니 나도 말차 싫어하는데 여기 거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었었어. 광안리 가서 사진 한번 찍을래? 그래 또 한번 찍어야지. 왔으면 또 광안리에서 사진 찍는 거 아닌가 원래? 그 짬뽕이 안 찍어. 아 해야겠네. 아 그거 찍으러 가자. 관광객 필수 코스 광안리 바닷가. 밤광안대교. 필수 코스. 사진 찍어주러 왔어요. 기가 막히게 한번 뛰어보셔. 강선이 거의 땅에 붙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관광지? 두 번째 맞나? 여기 문화골목. 여기 우리 영상에도 안 나왔던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나왔을걸? 다음 다반 커피. 여기 문화골목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은 여기 경성대 문화골목이 나오거든요. 이 골목이 진짜 이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카페 내부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완전 아늑하고 클래식한 분위기. 진짜 이쁘다. 커피 말고 와인이랑 맥주 이런 것도 팔고 다양하게 팝니다. 우리 약속 하나 해. 뭐 뭔데? 당첨금 당첨이 만약 됐어. 3등부터 오케이. 3등분 하기. 친구가 로또를 줬어요. 와 센스 미친 거 사왔대요. 와. 뭐지? 하나씩 갖는 거. 개별 확인이야. 아니 일단 첫 번째 이거. 개별 확인입니까? 5,000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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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가 좋다. 스타트가 좋다. 이거는 낙천. 에에.